458번 문제입니다. 강관장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458번.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다음 중그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몇 번입니까? 개명하였단 말은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자, 1번 다니엘, 벨드사살. 2번 하나냐, 사드락. 3번 미사엘, 메삭. 4번 아사랴, 아리옥. 5번 아사랴, 아벳느고. 답은 4번이라고 나와있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7절이죠.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영어는 이름들이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벨드사살, 다니엘 벨드사살,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 되어 있죠. 자, 4번이죠. 아사랴는 아벳느고입니다. 45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에 던져진 사람의 이름이 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 3장 20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And commanded some of the strongest soldiers. 용사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The strongest your soldier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사 중에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합니다. In his army to tie up, 써드라. Tie up. Tie up은 결박하다란 얘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and throw. 던져버리라. Them into the blazing furnace. 예. Furnace. 이게 저거죠.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마죠, 가마. 고기 굽는 가마. furnace, blazing, blazing. 이게 그, blaze. blaze란 뜻이. 네. 타오르다. blazing. 타오르다란 뜻입니다. blazing, blazing, blazing. 타오르다. 타오르는 하는 극렬히 타는 그런 뜻이죠. Blazing furnace. 발음. furnace. furnace. furnace란 발음이 세죠. furnace. furnace.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정답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장 460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말년에 왕위에서 쫓겨났는가? 안에서. 안에서랍니다. 교만. 5장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But when he when his heart became arrogant, 이거 저기 교만한 거. And hardened with pride. 자존심이, 그의 자존심이 hardened, 강해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존심이 강해졌고, he was disposed from his royal throne.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 패하고, and stripped of his glory. 그의 영광이 stripped 됐다. Arrogant. 아로건트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만하다. Arrogant, 그만하다. 뺏기다, 패하다. Deposed. Deposed. 하다, 물러나게 하다. 물러나게 하다. Forced from royal throne stripped. Stripped는 이게 벗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박탈하다, 의복을 벗다, 박탈하다네. Stripped. 박탈하답니다. Forced, stripped. But when his heart became arrogant. And hardened with pride, he was deposed from his royal throne and stripped of his glory. Arrogant, 그만하다, deposed, 패하다, stripped, 박탈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그만해서 arrogant, 그만하다. 461번이죠. 분벽에 쓰여진 글씨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의 뜻이 바르게 쓰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라. This is the inscription that was written. 매네매네 테켈 파르신. Inscription. 글자는 기록된 글자. Inscription. 등록되다. Inscription. 프랑스어. Inscription. Inscription. 기록하다. 예, 그 비명이네요. 비명, 비문, 책의 제목. 기록된 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문에 쓰여진 글자를 인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문. 종이나 파피루스나 늘반지 같은 그런데다가 입하는 말에서 이 어원이 나오는데 inscribe, scribe, scribe가 저거거든요. 그 돌이나 쇠 같은데 조각하는 거 scribe라 그러거든요. inscription, 새김, 적음, 적음이죠. written. Inscription은 묘비의 비명이나 비문으로 새겨진 글씨. 책이나 돌에 새기는 표시. Inscription. 인스크립션은 책이나 금속에 새기는 표시. 그렇습니다. Inscription. This is the inscription that was written.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끝나게 했다며 매네라는 뜻이
This is what these words mean. Many, 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r reign and brought it to an end.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왕의 나라의 시대 왕의 나라의 시대가 이겁니다. The days of your reign 네가 통치하던 날 네가 통치하는 날 끝나게 했다. Brought it 그것을 그 가져가 버렸다는 뜻이죠. 이 brought가 This is what these words mean. Many 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r reign and brought it to an end.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Tekel, you have been weighed on the scales and found wanting. 보였다란 말이 부족함이 보였다. Scales, weighed. 무게. Yeah, weight인데요, 무게는. Weighed. 달다. 임사수고. 임사수고. Consider. 자, weighed. 무게란 뜻이. Weighed.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부족함이 보였다. 발견되었다. Wanting. 저울에 달아보니, scale. On the scale. scale이 이게 척도 측량하는 거죠. 청량을 무게를 청량해 보니 found wanting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로 번역이 되네요. 원하는 것을 찾았던 아 모자라는 부족한 아 그렇게 또 쓰이네요. Found wanting. 5. 부족함이 보였다. 이 found가 찾았다라는 뜻보다는 보였다라는 뜻이 있네요.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베레스, your kingdom is divided. 나뉘었다는 거죠. divided. and given to Medes and Persians.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죽었다, 나뉘었다. 그런 뜻이죠. 메네는 나누다가 아니죠. 우바르신이 나누다. 대겔은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find wanting. 부족함이 보인 거죠. 우바르신, 페르시. 그래서 나누고 준 거 대죠 이게 대개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 weighed on the scales and find wanting 대개이죠 대개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단수형이네요. 베레스가. 우아르신의 단수형이다. 462번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거칠이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누구의 예언을 깨달은 것인가? 예레미야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1절부터 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힘드네요. In the first year of Darius, son of Ahasuerus, made by descent, who was made ruler of the Babylonian kingdom. 그 통치 원년에,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그의 통치 원년에,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I Daniel understood from the scripts. 책을 통해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Understood.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given to Jeremiah the prophet.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Prophet that desolation of Jerusalem would last 70 years. Desolation. 황무하다. 황무하다란다. 쓸쓸하다. 황폐케하다. Desolation. 황폐케하다. 황무하다.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 Daniel, understood from the scriptures,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given to Jeremiah, the prophet, that the desolation of Jerusalem would last 70 years. Jeremiah to Jeremiah. 463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무엇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무엇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그의 왕의 장, 왕의 그 신조 이런 건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려진 명령 사도신경 할 때 그 나오죠. Creed had been published. 찍히다, 출판하다란 말이죠. 원래 이게 published. 도장이 찍히다. 알고도라는 말이 이게 learned입니다. 배우다란 뜻인데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이게 이제 윗방이죠, 윗방. 올라가.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people 이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on his knees he got down on his knees 무릎을 꿇고 and prayed prayed 기도했다 세 번씩 예루살렘 세 번씩 물어볼 겁니다. 164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무엇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그 연초에 말씀 카드 뽑잖아요. 이거 뽑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궁창의 빛 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제가 뽑은 카드인데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Multitudes who sleep in the dust on the earth will awake. 아 이거는 2절이네. 3절입니다.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궁창의 빛과 같이 이게 이제 이거죠 이거. The bright of the heavens. 궁창의 빛 하늘의 빛 이 궁창이란 말이 이 heavens로 표현이 됐네요. 하늘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죠 이게 who are wise shine 빛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those who read many to righteousness 공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공의로움으로 인도한 사람은 결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like the star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 brightness of the heavens, star. 465번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의 순서가 맞는 것은요. 대짐승의 환상, 선양과 선염소, 빗대길강과 마지막 때. 자, 이게 환상이 8장에 나오죠. 8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In the third year of King Belshazzar's reign, I, Daniel, had a vision. 환상, vision. After the one After the one that had already appeared to me, 나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을레. In my vision, I saw myself in the Susan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리델. 성. 시리델. 캐슬. 이란 말하고 똑같네요. 시리델. The Citadel of Susa in the province of Elam. 람 지방. The vision I was beside Ulai Canal. 하나로. 하나.
운하죠, 운하. Canal. Canal. 운하. 운하인데, 헐레 강변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운하. 운하입니다. 운하. 수로.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곳인가 봐요, 이게. 헐레 강변. 헐레 카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도 뿔가진 순양이 섰는데, I looked up and there before me was a ram. 양이죠? 양인데 순양입니다, 이게. ram. ram. 순양. 거세하지 않은 순양이죠, 이게. 순양. 거세하지 않은 순양. With two horns. 뿔이죠. 그 뿔 가진 순양. A ram with two horns.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Standing beside canal. 그 운하 옆에 섰는데. 강가에. And the horns were long.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One of the horns. was longer than the other foot grow up later.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거야. 나중에 grow up 난 거야. 자란 거야.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I was the ram.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바더라. As it charged toward the west and north and south. Charged toward 받았다고 그랬죠. 받았다. 쪽으로 청구했다. 쪽으로 청구했다 보다는 끝만큼 채우다 이런 뜻도 있고요. 찰스가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서 charge 했다, 받았다, 들이받았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no animal could stand against him. 그를 상대할 만, 상대할 만한 stand against. 상대하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 And none could rescue from his power. 그의 힘에서 구해질 자가 없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He did as he pleased and became great. 원하는 대로 강. Pleased. Pleased. 기쁜, 에 만족하는. 만족하는지 만족하는. 그가 만족하는 대로 되고, 커졌다. 해졌다. 커졌다. 내가 생각할 때에, as I was thinking about this,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 Suddenly, 갑자기, a goat with a prominent horn, 온 지면에 두루 다니다, between his eyes came from the west, crossing the whole earth without touching the ground.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goat with a prominent. prominent. 현저한. prominent. 현저한. 골기한. 솟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prominent. 두드러진. 튀어나온. prominent. 튀어나온. 뭐, 탁월한. 이런 뜻도 있겠네요. 현저한. 튀어나온 뿔이 있더라. between his eyes. 눈 사이에.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튀어나온 뿔이 있더라. prominent horn. As I was thinking about this, suddenly a goat with a prominent horn between his eyes came from the west, crossing the whole earth without touching the ground.
그것이 두 뿔 가진 손이 안고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니. He came toward the two-horned ram I had seen standing beside the canal and charged at him in great rage. 분노한 힘으로. 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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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노하다. 분노하다. Rage. Rage. 분노. 큰 분노로. 그에게로 달려갔다는 말이 charge네. Charge. He came toward the two-horned lamb I had seen standing beside Connell and charged at him in great rage.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I saw him attack the ram furiously. 성내어. Furiously. 격렬하게. Furiously. Furiously. 격렬하게. 격렬하게. 더욱 성내어. Striking the ram.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Ram shattering his two horns. Shattering이란 말이 꺾는다는 뜻이군요. 산산조각을 내다. Shattering. Shattering. 산산조각을 내다. 손상시키다. Shattering his two horns.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 The ram was powerless to stand against him. 대적할 힘이 없다. Powerless.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The goat knocked him to the ground and trampled on him. 밟았다는 말이야. Trample. Trample. Trampling. Trample. 밟힌. 내리밟은, 유린하는. Trampled. Trample. Trampoline 하죠. 애들 왜 그 타는 거 있잖아요. Trampoline. 짓밟다. 그 맞네요. 짓밟잖아요. 이렇게. Trampled. On him and none.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And none could rescue. 구출하다죠. Ram. The ram from his power. I saw him attack the ram furiously, striking the lamb and shattering his two horns. The lamb was powerless to stand against him. And the goat knocked him to the ground. 땅에, 그를 땅에 goat 엎드려뜨렸다. Knocked, 우리가 knockdown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이건 knocked. 엎드려뜨렸다. And trampled. 밟았다. On him and none could rescue the ram from his power.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the goat. 순염소죠. Ram은 순양이고요. Became very great.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but at the height of his power 그의 힘이 높아졌을 때 his large horn 그 큰 뿔이 was broken off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and in its place four prominent horns 났더라죠 이게 벗어났다. 네, 두드러졌다. And grew up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하늘 사방을 향하여. Four winds of heaven. Four winds. 사방이란 뜻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Four winds of heaven. 네 바람. 하늘의 네 가지, 네 개의 바람. 하늘 사방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out of one of
Then came another horn.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which started a small but growing power to south and to the east and toward a beautiful land. 영화로운 땅이죠. Beautiful land. 아름다운 땅.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it grew until it reached the host of the heavens. 하늘 군대라는 말이 the host of the heavens.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and it drove some of the starry host down. Starry host down. 하울의 별이 빛나는 별 모양의 별들 중에 몇을 some of a starry 군대와 별들 중에 몇 starry 별들 별이죠 starry night 할 때 이 star입니다 cast down to the earth and tap and trampled on them 그것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또 스스로 높아졌어. It set itself up to be as great.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The prince of the home.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It took away the daily sacrifice from him.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And the place of his sanctuary was brought low. 성소죠. Sanctuary.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Because of rebellion, 악으로 말미암, rebellion, 오반, 권력에 대한 반, 그의 악으로 말미암, 반항으로 말미암, 악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악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긴 바 되었고. The host of the saints and the daily sacrifice were given over to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The host of the saints Host of the saints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이네요 성도들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도들과 매일 드리는 그 sacrifice가 넘긴 바 되었다는 그것에게 넘어갔다. given over.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it prospered. 번영하다. 번영하다. prospered. prospered. 번영하다. 형통하였다라. 시작하네. prospered in everything it did, and truth was drawn to the ground.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내 짐승의 완성. 순양, ram, goat, 흑대길 강가. 아까 얼라의 카널 했던 게 얼레 운하죠 그게 자 그거하고 좀 다른가요? 하여튼 465번은 1번입니다 호세아서로 넘어왔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467번입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자 호세아서 4장 6절로 갑니다. 4장 6절입니다. 6절인데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Israelites.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because the Lord has a charge to bring against you who live in the land.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There is no faith for this, no love, no acknowledgement of God in the lan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죠. Acknowledgement of God, 인애, love, 진실, faithfulness.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에 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There is only cursing, 저주죠. Lying, 속임이죠. And murder, 살인이죠. Stealing, 도둑질. Adultery, 간음. They break all bones, 포악하여. 뼈를 부순다는 거죠. 뼈를, 모든 뼈를 부수고. And bloodshed follows bloodshed. Bloodshed. 이게 유혈이란 뜻이죠. 이게 유혈. 유혈 사태. Bloodshed. Bloodshed. 유혈은 유혈을 따르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because of this land mourns, mourn, 예, 그, 탄식하는 거죠. mourns.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And all who live in it the west away,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re dying.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Let no man bring a charge. Let no man accuse another. For your people are like those who bring charges against a priest. 이 charge against란 말은 이게 다투는 겁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You stumble day.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다. You stumble day and night. 밤낮으로 걸려 넘어질 거야. And the prophet stumble with you. 너와 함께 선지자들도. So I will destroy your mother. 내가 너의 어머니를 파괴해버릴 거야.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 My people are destroyed. 멸망합니다. From lack of knowledge. Lack of knowledge. 지식 부족이네요. 지식. 자, 우리가 lack 걸렸다 그러잖아요. Lack 걸렸다. 결핍. Lack. 이게 저기 결핍입니다. 지식의 부족, 지식의 렉, 지식의 렉이 걸린 거야. 응? 그 게임하는 사람들 뭐 렉 걸렸다 그러죠? 그 컴퓨터 하다 보면 뭐 렉 걸리잖아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Because you have rejected. 거절하는 거죠. 네가 지식을 거절했으니 내 역시 I also reject you as my priest.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Because you have Ignored. 무시하다. 잊었다라는 말이 무시하다. Ignored the law of your God.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으니까 ignored. I also will ignore your children. 나도 너의 아이들을 무시할 거야. 그런 뜻이죠. 그러니 내 백성이 뭐가 없어? 지시, acknowledgement. 망하는 듯. 안다.
망한다라는 말이 destroy죠. 폐망하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자, 468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I desire mercy. 자비를 열망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not sacrifice.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An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것보다 acknowledgement of God를 열망한다. So if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and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s. 6장 6절입니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 Mercy, 자비죠. 자비, 긍휼. 같은 말입니다. Sacrifice를 원하지 않고, burnt offering보다, the God of, acknowledgement of God를 원한다. 제가 6장 6절. 469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So for your servers righteousness. 이 so가 심다란 뜻이죠. So 심다 요약하다. 아, 우리 이거 앞에 한번 했죠. 선철이 흐르는 길. 뿌린대로 거둔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거네. 뿌리다는 뜻인데 이게 뿌리다. 뿌리다. 이다. 씨를 뿌리다. 심는다 라는 말이 이게 씨를 뿌리다. 심다. yourselves. 이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righteousness. so 인애를 거두라. leaf. 거두는 수확하는 거죠. leaf 수확. the fruit of unfailing love. 인애입니다. 인애를 거두라. 사랑, unfolding. unfolding. 예. unfolding은 떨어지지 않은 이런 뜻인데. 감이 없는. 확실한, 끊임없는. unfailing. unfailing. 예. 확실한, 끊임없는 사랑. 이게 이제 인애죠, 인애. 끊임없는 사랑의 결실을 리프해라. 수확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And break up your up unplowed ground. Unplowed. Unplowed. 이게 이제 정적하지 않은, 쟁기질이 안 된, 개간하지 않은, unplowed. 그런 뜻이죠. 정적하지 않은, 쟁기질이 안 된, 개간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경하라는 말은, 정적하지 않은 너의 땅을 break up. 깨어서 잘게 부수어라. 좋은 토지로 만들어라. 뭐 그런 뜻이죠.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For a time to seek the Lord. 하나님을 seek. 알 때다 이거죠. 알 때. 알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Until he comes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릴 거야. Showers righteousness on you. 너희 위에 공의를 샤워할 거야. 내릴 거야. 내려주실 거야. So for your servers righteousness leap the fruit of unfailing love and break up your up unflowed ground. For it is time to seek the Lord until he comes and showers righteousness on you. 6장. 자, 보세요. 10장 12절입니다. 6장 10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무엇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게 아들인데요. 호세아 11장 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When Israel was child.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I loved him. 내가 사랑했어요.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아들. 아들이죠. 아들. 471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리와 그러나 그 죄인은 그 길에 걸려 stumble 넘어지리라. 호시아서 몇 장?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Who is wise? 누가 지혜가 있느냐? He will realize these things. 누가 지혜가 있느냐? 그는 이 일을 알 것이다. 지혜가 있다면 이 일을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깨달으며 누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Who is discerning? Discerning. 총명이라고 그러죠? 식별력이 있는 사람들. Discerning. Discerning. 통찰력이 있는. Discerning. 총명이 있는. 누가 discerning 있느냐? He will understand them. 이런 일을 그들은 만약에 총명이 있다면 그들이 그들을 이해하게 될 거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The ways of the Lord are right. 옳으니 하나님의 길은 뭐라고 표현을 했죠? 길은 길도자니까 너희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righteous walk them. 그들과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들 땜이면 그 길인데 이게 이제 그 길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호와의 도죠. 이게 여호와의 도. 예, the ways of the Lord 이겁니다. 땜이. But the 죄인은 rebellious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들은 stumble in them 여호와의 길에서 stumble 걸려 넘어진다. Stumble. Who is wise? He will realize these things. Who is discerning? He will understand them. The ways of the Lord are right. The righteous walk in them. But the rebellious stumble in them. 발음을 정확하게 봐야겠죠. Rebell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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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ellious입니다. Rebellious. Stumble. Rebellious. Rebellious. 그래서 4번 472번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끝이 다 되었다. 1장 3절이네요. 아, 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So he married Comer, daughter of Diblaim, and she conceived and bore him a son. Conceived. And she 임신하여 conceived. 잉태에다 conceived. 잉태란 뜻이네, 이게. 임신하여 conceived. 프리그넌트하고 그 뜻이 똑같습니까? 아들을 낳았다. born 원래 born him a son 과거형이죠. born 이 뜻은 뭐냐? 끝이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 다 됐다. 473번요. 호세아의 큰아들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흩으신다. 자, 1장 4절이네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Then the Lord said to Hosea, call him Israel, Zizruel, Zizruel. Because I will soon punish the house of Jehu for the massacre. 이게 그 massacre가 이게 학살이죠, 학살. 그 Auschwitz massacre 이게 학살입니다. Israel. And I will put an end to the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의 끝을 내가 포기할 거야, 패할 거야.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이 흩으신다. 474번입니다. 호세아가 묘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호세아가 묘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 관계입니다. 175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서 13장 6절입니다. 6장 6절 9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When I fed them, 그들 먹였더니 fed, 먹였다. They were satisfied, 만족했다. 그들이 만족했다. When they were satisfied, 그들이 만족했을 때 they became proud, 자존심이 생겼다. 교만했다. 교만했다. When they forgot me, 나를 잊었다.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를 잊기 시작했다. 나를 잊었다. When I fed them, they were satisfied. When they were satisfied, they became proud. Then they forgot me. 그 다음에 요엘스로 넘어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요엘스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declare a holy fast. 금식일이죠. 금식하다니까, fast가. 거룩한 금식일을 declare, 정하다. declare, 알리다. 선언하다. declare. 선언하다. 너희는 금식일을 선언하고, 이 선언한 declaration라고 그러죠. A choral, sacred assembly, 성회를 소집하고, assembly는 모이는 거죠. 모집하다, 뭐 이런 거죠. sacred, 성회, 거룩한 성회를, 성회, 거룩함으로 모이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summon, 소환하다. The elders and all who live in the land 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and cry out to the Lord. 너희들은 무엇을 정하고 음식? Holy Fast. Holy Fast. 금식일을 정한. Holy Fast. 성회를 정하고 declare. 성회는 assembly죠. Sacred assembly. Sacred assembly. Sacred assembly. 477분입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이 기록된 예언서는 어느 것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네요. 성령 강림의 약속이 기록된 예언서는 요엘서입니다. 2장 28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and afterward 그 후에 I will pour out 부어줄 거야 my spirit on all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을 pour out 부어줄 거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꿈을 dream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것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I will show Wonders, 이적이죠.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blood and fire and blows of smoke. Blows, 연기 기둥이죠. Blow, 연기 기둥. 요엘스입니다. 요엘스 3장 10절. 너희는 보석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낫을 쳐서 무엇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3절입니다. 10절 볼까요? 너희는 보석을 쳐서 beat your power a flower shares into sword. 팔을 만들어라. 자, flower shares. 보석이라고 했는데요. 보석. 보석이 뭡니까? 쟁기네요. 쟁기. Plowshares. Plowshares. 쟁기입니다. 칼을 보석으로. 보석으로 칼을. 땅을 간다. 쟁기질한다. 플로우가 밭을 간다네요. 셰어가 어떤 부품이, 그러니까 밭을 가는 부품,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합성어네요, 합성어. 플로우 셰어,
쟁기, 밭을 가는 쟁기의 부품. 해트, 플라우헤드, 플라우쉐어입니다. 플라우쉐어스. 인투 스워드, 비트. 만들어라. 이 비트란 말이 이 그 씹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비트. 이기다. 때리다, 치다. 아하. 치다가 맞습니다. 치다. 옛날에는 그 대장간에서 그 쇠를 이렇게 망치로 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석을 쳐서 이제 bit. Plowshares. Plow는 밭을 가는 거고요. Shares는 부품이고요. 밭을 가는 부품. 그걸 보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쟁기죠, 쟁기. With your plowshares into sword. 금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And your pruning hooks into spears. 프루닝 한번 봅시다. 프루닝. 전정. 프루닝. 전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치기, 전지, 전정. 가지치기. 프루닝. 프루닝. 가지치기란 뜻입니다. 이게, 자, 봅시다. 낫을 쳐서 후크가 갈고리죠, 갈고리. 이게 그 가지치기란 뜻인데요. 프루닝. 낫을 가지치기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치단 말이 이제 낫을 갈고리나 낫에게는 이 단어가 어울린다는 뜻이죠. 프루닝, 가지치기 하는 그 가지치기 하는 그 갈고리, not into spears, spear. 창을 만들다, spear, spear, 창이네, 창, 창병, spearman, spear. 창, 투창, 작살, spear, 싹이란 뜻도 있고요. 싹이 트다 이런 뜻도 있고요. spears. 그렇습니다. Spears, let the weakling say. 약한 자도 이르기를. I am strong. 약한 자도 이르기를. I am strong. 너는 plowshare. 보습 쟁기를 쳐서 the world.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hook. 후크를 pruning 해서 뭐를 만든다? spear를 지었다. weakling, I am strong. 3장 10절이죠. 479번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재앙의 순서로 맞는 것은?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밭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밭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렇게 하죠. What the locust? 이게 메뚜기죠. Swarm. 예. Locust swarm.
깍두기 바닷가재. Chung Chung, locust flag, locust. Locust 자체가 황충이라는 뜻이네요. 메뚜기. 자, swarm. 분단이라는 뜻이네요. 떼, 떼, swarm. 떼. swarm. 떼, swarm. 떼. 메뚜기 떼죠. 'What the locust swarm has left, great locust have eaten.' 메뚜기가 먹고, 여치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건 'What the great locust have left, young locust have eaten.' 여치는 또 young locust네요. 어린 메뚜기, 이는 큰 메뚜기, 황충. What the young locust, 너치가 남긴 것은 left other locust, 다른 메뚜기가 먹었다. 황충이라고 되어 있죠. 파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그렇습니다. Locust swarm, great locust, great locust, young locust, young locust, other locust. 영어로는 뭐 큰 차이가 없네요. Locust swarm, great locust, young locust, other locust. 자, 480번이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기로다. Alas for that day. 슬프다 그날. Alas. Alas. 아아. Alas. 아아, 슬프다.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근처에 왔다. 하나님의 날이. It will come like destruction from the Almighty. 전능자로부터 destruction 같이 올 거야. destruction. 이게 무너지다, 뭐. 이런 뜻인데. 무너지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destruction. destruction. Alas for that day,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t will come like destruction from the Almighty.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For that day, for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481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서 몇 장 몇 절입니까?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Let the priest who minister before the Lord weep between the temple porch and the altar. 낭실이죠, 이게 낭실. temple porch. 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템플 포치. 템플은 분명히 성전이란 뜻이고, 포치 지붕에 차, 아, 지붕을 갖춰 차를 대도록 한 곳. 아하, 베란다 같은 그런 곳이네.
정해 purge. 지붕이 돌출되어 지어진 건물의 출입구나 현관입니다. Porch, temple porch and the altar.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Spare, 여유롭게 하소서. Spare. Spare는 물론 여유라는 뜻인데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다, 제재를 가하지 않고 눈감아주다, 살려주다. Spare, spare your people.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O Lord, do not make your inheritance an object of scorn. Scorn, scorn. 경멸. Scorn. 경멸받는. 자, 욕되게 하다. 경멸한 것으로 그 기억으로 만들어서 만들지 마십시오. By word. By word among the nations. 속담, 속담이네, 속담. Byword. Byword. 속담이 되지 않게, 나라들 사이에 속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Why should they stay among the people? Where is their God?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Let the priest who minister before the Lord whip between the temple porch and the altar.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Lord, do not make your inheritance an object of scorn, a byword among the nations. Why should they say among the peoples, where is their God? 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장 14절이죠. 2장 14절. 2장 14절로. 2장 14절인데 방금. 2장 14절이었잖아. 자, 아, 13절이네요. 13. 여기 있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L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자, garments가 옷이죠. Lend your heart. Lend라고. 찢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만든다. 째다, 찢다, 비틀어 찢다. 맞네. Rend. 맞습니다. 찢다. 마음을 찢으라. Rend your heart. 옷을 찢지 마. And not your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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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입니다. 의복. Garments. Garments, 의복, 의복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Return to the Lord your God. 그는 은혜로우시며, for he is gracious, 자비로우시며, compassionate,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slow to anger, 인애가 크시고, abounding in love, in falling love죠. Abounding love,
뜻을 돌이켜 he was relent from sending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칼라마이트 이것도 재앙이란 뜻 같은 재난 calamity calamity 재난이라는 뜻이네요. 재난을 relent 냄새 brûlant 프랑스어네 이런 거죠? relent 냉담 마음이 누그러지다 풀리다 그가 마음이 풀릴 거야 calamity calamity 재난을 보내고 재난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아하, 이내가 크시사 abounding 많은 많이 있는 abounding 많이 있는 풍부한 abounding 많은 풍부한 일라 풍부한 calamity 재난입니다. Lend 찢다죠. L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Compassionate. 인정이 많은 passion 측은하게 여기다. 긍휼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2장 13절이죠. 2장 13절. 이렇게 해서 요엘서까지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